자, 두 번째 어떤 종목 유망하게 보시나요? 두 번째 종목은 현대중공업입니다. 오늘 현대중공업도 지금 강해요. 예예. 현대중공업도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5.6% 정도 네.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면서 12만 2,500원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. 오늘 뭐 그 방산 관련해서 공공 입찰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기대감이 시장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네. 있게 하는 부분들인데요. 현대중공업은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. 그 지금 현재 지금 수주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. 네. 하지만 현재 지금 주변 여건들을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여건들이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내년부터 점차 개선된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지금 이렇게 하락했을 때 조금 담아둘 수 있는 그러한 우량 종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. 따라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따라가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왜냐하면 뭐 따라가셔도 저는 상관없다라고 하는데 심리적으로 조금 싸게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펼치신다라면 현대중공업이 지금 현재 12만 원 부근 그래서 온다라면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에서의 접근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목표는 여전히 18만 원, 손절은 11만 원 선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